이 린시티 개발 정신을 모바일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처음 저희들이 도전 과제로 삼았었던 거는 역시 모바일을 뛰어넘는 풀 3D 그래픽을 구현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리니지2M은 4K를 기본으로 해서 그래픽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 PC 리니지에서도 가장 높은 그래픽을 그 당시에 구현했던 것처럼 리니지2M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디바이스에서 가장 높은 그래픽을 한번 구현해보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리니지2M을 4K 기준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리니지2M은 PC에서도 PC 모드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심리스 세계를 구현해보고자 했습니다. 각각의 채널로 나누어져 있어서 같은 월드라 하더라도 다 채널로 분산되어 있는 사실상은 거대한 MMO가 될수 없는 환경에서 대부분의 게임이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리니지2M은 진짜로 모든 사람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개발해 보고자 했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로딩 없는 플레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이 월드를 이곳저곳 다니느라 텔레포트 하는데 다시 로딩하고 다시 로딩해서 이 월드가 깨져 있는 느낌을 극복을 하고요. 저 거대한 월드에 누구든지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심리스 월드를 개발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들의 행동이나 움직임에 따라 최소 단위로 분할된 이 랜드스케이프와 에셋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서 로딩 없는 플레이가 모바일에서도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은 리니지2는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보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요. 모든 이가 리니지M을 따라올 때 저희 개발진들은 리니지2M으로 한발 앞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향해 떠났었었고요. 저희들이 도착한 곳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를 오늘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 캐릭터의 디테일이라는 부분들도 사실 3D MMO가 모바일 RPG로 오면서 디테일이라든지 저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리니지2M에서는 이런 명암의 표현이라든지 캐릭터의 특성, 캐릭터가 입고 있는 갑옷의 장식이나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확대해서 보셨을 때 되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테일에 많은 공수와 노력을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클래스는 이제 오브를 사용하는 클래스가 될 텐데요. 원래 원작에는 이 오브를 사용하는 클래스가 없었죠. 그런 것처럼 원작에 있는 클래스들을 계승하는 것들이 보였지만 사실 리니지2M에 와서는 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클래스들도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작과는 다른 다양한 파티 조합과 전투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앞에 CCO님께서 말씀주셨던 완벽한 심리스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게임은 기본적으로 모든 월드를 다 걸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넓은 맵이라고 많이 공개를 해드렸는데 하늘을 날아서도 갈수 있고요. 지금처럼 전혀 로딩 없이 텔레포트를 통해서 원하는 지역 모든 것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이만명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채널 구분 없이 한 서버에서 이런 플레이를 할수 있다라는 점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 기란성에 부속되어 있는 마을로서요. 이곳에서 향후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이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모든 세계가 연결되어 이동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와이번을 탑승을 했는데 이것은 컷신이 아니라 실제 출시 이후에 플레이어분들께서 직접 조종하고 월드를 누빌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렉 없이 완벽하게 하늘을 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고요. 이 상태로 전투가 가능하기도 하고 이동이 가능한 그런 콘텐츠로 제작되고 있습니다.